안녕하세요. 서울 배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아직도 안 캤어요. 아직도 안 캤어요. 안 캔 게 아니라 못 캔 거예요. 소비가 다 안 돼가지고. 지금 근데 그래도 굉장히 싱싱합니다. 보시면은 꼭 산채소로 먹어도 될 정도로 애가 푸릇푸릇 연약해요. 지금 색깔이 보시면. 그죠? 지금 속기 네. 안고 있는 것 같지? 네. 이 속 안는 게 일반적인 김장배추처럼 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가 워낙 지금 보시면 키가 크잖아요. 이 키 큰 상태에서 속이 접었자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원래 저 생각지도 않게 잘 됐던 저희 그 대표적인 주자 이제 서울 배추밭에 지금 양띠 제가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농부죠. 아, 언제쯤 도대체 게을러질 건지 정말 죽기 전에 게을러질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다 꽉 찼네. 이 서울 배추로 오늘은 저희 왕빠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 맛있는 음식이 뭔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발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아니길 바라면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배추로 이렇게 좀 수확을 해가지고 원래는 오 근데 뿌리도 맛있어요. 아니 뿌리가 컸대. 뿌리가 컸어요. 야 뿌리 안 나와. 아까 뿌리채 뺄 걸.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나 이렇게 허당 아닌데. 대구나 긁은 건 나중에 하고 다른 핸드폰으로 찍어봐. 누나 걸로 찍어봐. 누나 걸로. 거기 핸드폰 많이 왔어. 누나 핸드폰 대구나. 어. 에 근데 뿌리는 버려야겠다 일단. 너무 작아. 다음 거랑 이제 해봐. 자 그래서 자 서울 배추 이렇게 속이 차니까 조금 무게감도 느껴지네요. 예 어, 네, 장군 뭐 하냐? 너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해방로로 온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서울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 왕빠에게 패스할 거예요. 패스해서 저희 왕빠가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따 같이 보도록 하시죠. 왕빠! 예! 배추 받으세요! 예! 주세요! 찍었지? 예! 됐어! 끝!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 응. 이제 큰 거. 큰 거! 이번엔 뿌리채 봐요. 여기 있다. 야 뿌리 잘라야 돼. 흙 해가지고. 오 근데 뿌리 커. 보시면 뿌리가 커. 그죠? 배추보다 뿌리가 큰 것 같아 언니. 이 방금만에. 그래서 이 뿌리를 너 또 뭐 하냐? 자 다듬어서 요거는 뿌리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고 하니까. 자 은겨 한번 더 던지는 은겨 은겨 찍어. 잠깐만. 자를 걸 자르고 근데 자를 것도 거의 없어. 자 왕빠 잘 받으세요. 예. 우우. 잘 받네. 야 뿌리 어디 갔냐? 뿌리 이거. 아 여기 있다. 자 여기는 그러면 이제 뿌리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가 연해요? 먹어봐야 알지. 벌써 나 보면 보기만 아니 그 깔 때부터 느낌이 안 연해. 질겨.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여기를 먹는 건가? 어, 이쪽에 배추 속이 안 되는 거야. 조금. 근데 좀 먹기도 그럴 것 같은데 너무 큰 것 같은데. 아 이빨 아파. 아 이거 먹지 마. 이빨이 얼만데. 이거 먹지 않는 거야. 무보다는 맛있네. 에? 무보다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좀 여기가 단단해요. 질겨. 질을 맞죠. 얘 뭐니? 강우리 지슬 하나 왔다. 대구나 야이. 테리 찍으라. 저 뭐니? 저 뭐임씨? 어느 거 지슬? 여보. 배추 뿌리는 좀 아닌 것 같아. 오, 야 우리 장훈이 감자 팠어. 오, 야 이 감자 좀. 와 진짜 커. 컸는데 싹도 나왔어. 그냥 먹을 수 있어. 오 감자 크다. 감자 몸에. 야 뒤에 또. 응? 이 감자가 또. 또 망해가지고 역사가 있지 또. 여러분 갈감자 아니고? 응? 또 캐봐 장훈아. 장훈아 또 캐. 보스 자. 여기서 캤어. 응. 자. 그래서 이제 서울 배추가 서서히 속이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언니 이거 캔 거야? 응. 여기 캤구나. 이제 배추를 캐서 그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죠.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오빠 뭐 하세요? 부침개 찢어요. 배고파. 왜 화가 났어요? 이 배고파서 화가 났지. 진짜
확실히 좋았을 거야. 동생들이 일을 너무 못해. 본인이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잘하는 거. 좀 약간 기준치를 낮추세요. 눈높이를 좀 낮추면은. 근데 우리 동생들이 못하지 않는데. 특히 우리 양떼 잘하는데. 언니가 성질이 지랄 같은 거야. 일을 못해. 눈높이가 너무 나가 높은가? 그냥 지가 처음인 줄 알아. 동생이 들이받았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데 나를. 먹으면 주지 말아야 되나? 근데 좀 독특한데, 네. 잘 됐네요. 이 배추는 독특한데 무슨 배추예요? 서울 배추입니다. 아, 혹시 서울 배추? 예, 아까 받아온 서울 배추. 서울 배추? 예, 예. 아, 예. 배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예. 해주셨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냥 배추랑 차원이 달라. 그렇죠. 이거를. 이 배추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예. 우리 제주도에서 배추전 몰랐어. 저희도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배추전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아빠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술안주로 막걸리 안주로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먹었던 사람은 맛이 원래 좀 밍밍하잖아요. 근데 서울 배추로 한 거는 좀 차원이 다르고 약간 풍미가 달라. 원래 반죽을 먼저 뿌리고 배추를 까는 겁니까?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래 위 골고루 할 것 같아요. 안 그러고 만약에 배추를 먼저 깔고 위로 반죽 구우면 왠지 탈 것 같아. 아랫부분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그냥 밀가루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도토리가루하고 밀가루하고 약간 몇 대 몇입니까 비율이? 예, 원래 밀가루하고 도토리가루가 이제 5대5인데 네. 찹쌀이 들어가니까 밀가루 양이 약간 줄었어요. 아니 찹쌀가루도 들어갔습니까? 예, 조금 넣었어요. 아, 그럼 쫄깃쫄깃하겠네요. 예, 약간 쫄깃하고 고소하고 예. 아삭아삭한 맛. 아니 아삭아삭은 배추가 저 딴집어는군요. 예,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몹시 지금 양띠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관계로 이 용띠가 용서고 좀 하겠습니다. 빅마우스 벌써 한 접시 다 먹었어? 어때요 맛이? 맛 좋아요? 어떤 맛입니까? 크게 말해주세요. 도토리 맛. 에라이 맛을 모르는구만. 이거 하나 안 먹어. 그까지 먹어. 양띠가 있으면 먹어보는 건데. 응, 양띠가 먹어. 저 뒤에 거 줘봐 언니. 나라도 먹어보게. 나라도 용서 사주. 나라도 영상을 살려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이것들이. 자, 완성. 완성. 아니 손으로 뜯어 먹어야지. 이게 손이 한 손이어서 뜯어 먹을 수가 없네 내가. 내가 치즈 뜯어줄게. 응, 좀 뜯어줘봐. 나. 맛있을 것 같아. 저도 배고파요 지금. 보르도액 지금 다섯 통 하고 와가지고 배고파. 배고파가지고 중간에 밥 먹고 싶었는데. 양띠하고 왕빠가 싸운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배고파서 말도 못하고 진짜 겁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진짜 말없이 저 위로 막 45도 경사로 막 오르고 나가 눈물이 나가지고 맛있다. 이제 먹어봐봐. 거의 부친 게는 하면서 먹는 거야. 맛있네요. 간단하다. 맛있게. 신선하네. 여기 혹시 소금 났나요? 조금씩 나요, 반죽이. 아, 소금 조금 넣나요? 금방, 주말농산에서 금방 따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예. 맛있다. 맛있다 이건. 그냥 배추하고 맛이 다르죠.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배추전 강추입니다. 배추전 해서 드세요 주말에. 맛있네요. 응? 설배추에 맛있긴 하지만 뭐 설배추가 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배추값 내렸습니다. 배추가 많이 내렸어. 많이 내렸어요? 응. 뭐 싫어 안경아? 아니 이게 어신들 뭐 사든 뭐 어쩔 거니. 저희는 그냥 설배추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없으시면 그냥 배추 사서 먹으세요. 그냥 배추전도 맛있어. 네, 싱거워 언니. 아, 그래? 배추전 저기 하얀 거
보다는요, 제가 보기엔 파란 게 좋은 것 같아요. 퍼대기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배추는 보통 하얀 걸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말라지고 약간 물러지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퍼대기로. 퍼대기는 있을 겁니다, 어딘가. 봄똥 하면 봄똥 먹어.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 봄똥도 괜찮긴 하더라. 자, 여러분. 야! 또 배고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이제 밥 먹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때. 안녕. 다음에는 여기 있잖아. 나한테 잘 데려와 볼게요. 왜 승진이냐? 여기 있잖아, 덮고. 자, 자, 먹어봐. 자, 자, 이제 먹는 모습. 양치 찍어야 돼, 지금. 양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치가 저렇게 지금 삐죽삐죽 됐어요, 지금. 어제 빠마했는데 빠마 잘 나왔어요? 보스 다 안 먹어. 보스? 엄마가 기분 나쁘니까 안 먹는 거 아이가? 그니까 왜 기분 나쁘게 생겼냐? 누가? 눈이 왕까지. 얼른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가. 드시는 건 젓가락으로 드시네요. 손으로 안 드시고. 우아하게. 나만 아무 때나 손 쓰는 줄 아나? 야, 그냥 그거 치워라. 나 이거 많이 잘했으면 손이 안 들리지. 아, 차. 아, 먹지 않으면. 자. 형님, 마이크 줘봐. 이거 출연해보잖아. 간장 어디 하십니까? 간장 챙겨 마신 뒤. 이거 나왔다. 네. 간장이 뭐지? 이게 기술이 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껴져. 맛있는 것 같아, 언니. 도토리가요, 도토리 무만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가 어느 날 도토리 전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를 보더니 유튜브에서.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무으로 먹는 것도 전으로 먹는 게 빨리 다 소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야, 근데 이 배추 좀 자르면 안 돼. 이거 너무 먹기가 거시기 하지 않나? 손으로 찢어 먹는 게, 손 찢어. 손 더러워하신대. 손 아까 안 씻어. 이거 너무 크지 않아, 형이 형아? 목에 걸려버렸지. 보스, 나 유심이고. 엄마 진짜 드럽게 잘 먹는 사람인데, 저거요? 난 굶는데 엄마 먹냐? 태양이나 너도 먹을 거 아니야. 왜 난리냐? 어떻습니까, 맛이? 맛있네. 맛있죠. 그냥 배추전보다는 맛있죠. 그리고 저기 그냥 밀가루만 하는 것보단 부침가루 하는 것보단 맛있죠, 도토리 그게. 약간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밀가루 부침에 비해서 이 배추가 일반 배추보다는 조직이 약간 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식감이 질기니까 아삭아삭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식감 있고요. 그래서 전에 알맞아요? 예, 맛이 그리고 배추 자체가 약간 그냥 일반 김장 배추보다 맛이 좀 단해. 배가 아, 내가 살아났구나. 아까까지 눈이 그냥 찢어져선 게 지금 눈이 또 동그랗게 됐어요. 언니 눈도 찢어줄까? 내가 사람이 참 좋은데 자꾸 건드려서 그래 나를. 내 성격이 누가? 누구냐 이 진짜 이 안티들 진짜. 내가 사람이 성격이 얼마나 좋아? 난 딱 봐도 사람이 좋게 생겼대 사람들이. 난 안 봐도 좋대 진짜. 견본 개소리냐? 아이고 우리 라이언 어쨌든 제가 배추전을 안 좋아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못 먹을 음식이 배추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육전이지. 육전이 뭐 고기. 아니 육전 안 좋아해요.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돼 그냥. 거참. 근데 일관성인 여자일 때. 이 배추전 맛있네요 여러분. 딱 생긴 보면은 퍼렇게 생겨가지고 별로 맛은 없게 생겼죠. 아니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먹어보면 맛있어요. 이게 화면 나오는 것보다는 실물이 더 낫다. 네, 맛있네 진짜. 서울배추로 배추전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강추. 돈이 달려날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가 먹을 것도 없어요. 제가 배추전으로 해서 다 먹을 겁니다. 맛있게 먹어. 서울배추로 모습은... 김치를 해서 했는데 너무 쉬워서 그런가? 약간 갓김치, 신 갓김치 같아. 아, 원래 갓김치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때를 못 맞춰서 집어넣었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지. 언니가 잘못했네. 야, 사무실에 있는 거 너잖아. 너 뭐 했나? 갓김치고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밖에 있었네. 나 알아? 김치 나간 것도 아닌데. 그렇참.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어? 본인이 가장 탓인 것 같은데. 그 말 언니 그대로 돌려주마. 언니 탓이지. 왜 나 탓이냐. 자, 그럼 여러분.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상. 젓가락으로 하려고 어이가 삐져가지고 삐죽삐죽 화가 난 양띠였습니다. 배추전 언니 얼굴 던져버린다 진짜. 얼 먹어. 배추전 맛있게 먹어봐. 진짜 먹는 거는 맛. 그걸 좀 찢어 먹어야 되잖아. 계속 목에 걸리지 않겠어. 큰데.
그 찢어 먹는 그 행심벌이 하지만 그게 진짜 맛없게 먹는 거야 찢어 먹는 게. 입이 너무 작아서 그렇지. 언니 얼굴이 반은 입이야. 무슨 입이 작아? 이게 사람이냐? 아니 본 입이 본 입에 그렇게 몰라. 난 아구냐? 아구는 입이 한 80%인가? 맛있네. 맛있어요. 나도 먹어야지. 끊겠습니다. 보스 안녕. 보스 안녕.